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여러 칸국이 일시적으로나마 유지했던 연합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사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몽골의 여러 칸국들의 쇠망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몽골 여러 칸국들의 쇠망사는 몽골의 연합이 해체되는 시기와도 겹쳐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칸국들의 연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칸국들의 관계에 대해서 개관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칸국 사이의 연합관계를 주도해 나갔던 아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대칸이 연합의 수장이라는데 그렇다면 이 대칸의 실질적인 권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기스칸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들 그리고 아우들한테 분봉을 하면서 여러 칸국들이 형성된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미사 242절을 보게 되면은 칭기스칸은 자기의 일족들에게 이르겐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 이르겐이라 하면은 몇 명으로서 수치화된 백성 그리고 경계가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그 백성들을 다스릴 토지 이거를 통칭해가지고 얘기하는 이르겐을 분봉을 해주게 됩니다. 먼저 통치할 백성들을 자기 일족들에게 어떻게 맡겼냐면은 칭기스칸은 자신의 처다들 주치를 맏아들이라고 공식화하고 주치에게 가장 많은 9,000명의 백성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차가타이한테는 8,000명, 셋째 아들 오고타이와 막내 아들 툴루이에게는 각각 5,000씩의 백성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막내 동생인 오치킨한테는 1만의 백성을 주긴 하는데 이거는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모셨던 그런 전통에 의해서 칭기스칸의 어머니 목도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치가 가장 많은 백성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일종의 장자우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아카라는 개념이 이런 우대가 명문화되고 구체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카는 단순히 한 가문에 국한되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성을 분배를 받고 백성을 통치할 지역 또한 분봉을 받게 되는데 일단 장자인 주치 가문은 유목세계의 전통에 따라서 장자로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땅을 분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중앙아시아 북서부에서 동유럽의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주치를 이런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곳 그리고 가장 먼 서북방 지역으로 분봉한 이유는 그 지역을 정복 개척하도록 하는 일종의 특권이자 의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차가타이 가문 같은 경우는 비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초창기에 위구리스탄의 경계에서 아무다리아까지를 영토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위구리스탄이라는 거는 현재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다리아는 카스피해 동쪽의 내해인 아랄의 남동쪽에서 발원해서 아랄해로 흘러드는 그런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현재의 위구르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랄해 정도까지 점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고타이 가문 같은 경우는 대칸으로 지명된 가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봉제의 의미가 희박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고타이가 분봉받은 영지는 현재 신장이구로 자치구 북서부 지역의 작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가타이 가문의 영역과도 살짝 겹치긴 하는데 그쪽이 동에서 서로 넓게 뻗어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오고타이 가문은 그 위에 북서쪽에 작은 땅을 분봉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고타이가 대칸으로 등극한 이후에 카라코룸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땅의 본래 주인인 오고타이는 이 울루스와는 별 연관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방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서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잘 거들떠보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툴루이 가문인데요. 몽골에서는 막내가 주거지 게르에 화로를 지키는 자로 오치킨이라는 직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영토를 분봉받게 되는데요. 몽골 황금시족의 출발점이자 본거지였던 몽골 북동부 이 오농강 일대를 영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 세력의 출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를 포함한 몽골리아를 분봉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소르카타니와 함께 칭기스칸 사후에 형 오고타이가 칸에 즉위하기 전까지 감국으로서 실질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4개 칸국의 초반 세팅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칸국들 간의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관계에서 나름대로의 리더의 역할 혹은 의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게 아카라는 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카라는 말은 몽골비사에 등장하는 용어인데, 제가 몽골비사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으로 이 아카라는 직위는 대칸을 추대하는 회의인 쿠릴타이의 의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일족의 통합을 위한 직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위를 두고는 주치 가문과 차가타이 가문의 긴장 상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대칸의 버금가는 그런 정치적인 직위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카란 용어 자체는 몽골비사에서 99번 출연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은 혈육이나 아주 가까운 사이를 칭하는 브라더라는 영어 단어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손익관계인 올더 브라더를 의미를 하지만 뭐 그보다 더 폭넓게 형제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혈육이나 가까운 사이의 의미 외에도 공적인 리더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칭기스칸 사후에 이 아카란 용어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면서 일족 사이에 권위를 대표하는 지위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칭기스칸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후인 칭기스칸의 아들 세대에서는 차가타이 가문이 짧은 기간 동안 아카로서 득세하게 됩니다. 몽골비사에 따르면은 1228년에 일족이 몽골의 케룰렌 강가에 모여서 칭기스칸이 지명한 대로 오고타이를 칸으로 추대하게 되는데, 이때 차가타이 아카가 추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시드아틴의 집사나 그 외의 사료를 참고하면은 차가타이가 형제들 가운데서도 오고타이하고 아주 친했기 때문에 칭기스칸이 지시한 바에 따라서 오고타이를 보좌에 앉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밀어보면은 아카로서 칸을 추대하는 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은 생전에 차가타이를 자신이 세운 법령인 야삭의 수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분봉된 국가 간의 법적인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아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차가타이 가문이 가졌던 이런 아카로서의 힘이 오고타이 칸의 즉위 후 서방 킵차크 원정부터 주치 가문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아들 세대에서는 차가타이 아카였지만 칭기스칸의 손자 세대에서는 주치 가문이 아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그 계기가 되는 거는 오고타이 칸이 주치 가문의 바투를 대표로 세워서 서방 원정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출정한 아들들은 바투가 지휘하도록 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라서 바투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얼마간의 성과를 거둔 다음에 여러 가문의 장군들이 모여서 전장에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문의 왕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비사 전체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아카칸이라는 용어가 바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문의 왕자들을 모아놨으니까 서로서로 다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인데 바투가 총사령관을 맡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고타이 칸의 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대칸의 아들인데 왜 바투가 총사령관을 맡아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었을 수가 있고, 차가타이 가문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 가문이 아카로서 오고타이 칸을 추대한 그런 가문인데 칭기스칸의 아들인지도 분명치 않은 주치 가문에서 나서서 왜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냐, 뭐 이런 불만이 속내에 있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술자리에서 불거지게 되는 겁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은 바투가 뭐 전쟁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둔 다음에 이제 송별연을 열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아카칸으로서 한두 잔 정도 술을 먼저 마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차가타이 가문의 불의하고 오고타이 가문의 구유쿠가 자기가 먼저 술을 마시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긴 얘기를 보게 되면은 왜 바투는 우리가 동등한 사이인데 뭐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먼저 술을 마시냐 하면서 바투를 수염난 노파라고 하게 됩니다. 노파라는 거는 바투를 비하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뒷발바닥으로 밀고 앞발바닥으로 밟아야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뒷걸음질 칠 때 우리가 발뒤꿈치로 땅을 밀고 또 다른 발 앞부분으로 뒤에 땅을 디디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뭐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은
결국에 자기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여기를 떠나겠다, 뭐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타이 가문의 구유쿠는 한술 더 떠가지고 차가타이 가문과 우리 가문이 바투에 가슴을 도려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험한 얘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기록이 전해진 거는 바투가 자기가 아카칸인데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고 얘들이 떠나버렸다면서 오고타이칸한테 서신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고타이칸은 당초에 전쟁의 모든 권한을 바투에게 부여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카칸으로 칭한 바투의 호소를 인정하게 되고 자기의 아들인 구유쿠와 차가타이 강국의 부리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오고타이칸은 전장을 떠나온 자기 아들 구유쿠가 아련도 하지 못하게 하고 형편없는 자기 아들이 아카의 말도 무시하고 아카의 가슴에 적대했다고 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게 되고 바투에 아카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치 가문의 바투는 서방전쟁을 수행하면서부터 아카로서 일족을 주도하는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투의 아카칸으로서의 영향력은 앞서 갈등관계에서의 반대파였다고 할 수 있는 구유크칸의 등극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원사 수부타이 열전을 보게 되면은 오고타이칸이 사망한 다음에 후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투는 오고타이칸의 사망 이후에 열리려고 하는 쿠릴타이에 굳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부타이가 대왕께서는 족속의 형인데, 그러니까 족속의 아카인데 어째서 가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볼가강에서 일족이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볼가강은 러시아 남부에 있는 강으로 바투가 다스리는 영역과 굉장히 인접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투는 아카칸으로서 자기가 쿠릴타이에 굳이 참여하지 않고 싶으면은 그 대회의 개최를 무의로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 자기의 인접 지역에서 쿠릴타이를 열 수도 있는 그런 의장에 가까운 역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투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집사에서도 비슷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고타이칸이 사망한 해에 바투는 기력이 쇠해서 쿠릴타이에 굳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악하였던 그의 불참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칸이 결정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족들이 바투가 아카칸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그의 정치적인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바투가 원하지 않으면은 대칸이 결정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투가 이렇게 후대 칸의 결정을 귀찮아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오고타이계 내부에서는 후대 칸을 결정하기 위한 몸부림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라시드 아틴의 집사 중에 칸의 후예들 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당초에 자기 손자인 시레몬을 후계자로 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레몬은 성경의 솔로몬을 음차한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고타이 가문에서 네스토리오스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손자의 이름도 솔로몬을 음차한 시레몬으로 지은 겁니다. 이건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간에 이 시레몬을 후계자로 정하고 바투에게 쿠릴타이 참여를 요구를 한 건데 구유쿠의 어머니였던 투레겐의 카툰하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구유쿠가 더 연장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레몬이냐 구유쿠냐 하는 내부 분란이 많이 펼쳐지긴 합니다. 아무튼 시레몬이냐 구유쿠냐 막 실랑이가 오가는 상황에서 막 얘네들이 바투에게 쿠릴타의 계해를 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 바투를 부른 거는 시레몬을 칸 자리에 앉히기 위함이었고 다시 바투를 부른 거는 구유쿠를 즉위시키기 위함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칭기스칸의 막내 동생이었던 태무게 오치킨이 이런 오고타이 가문의 어지러운 승계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자기가 패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속내로 군을 이끌고 이 몽골로 진군하면서 시레몬 측의 쿠릴타이 계획이 무산되게 됩니다. 아무리 오고타이 칸이 시레몬을 지명했다고 해도 나이가 어린 시레몬은 별 역할을 하지 못한 반면 구유크는 태무게가 지나갈 만한 요지에 군을 주둔시키고 이걸 보고 허를 찔렸다고 생각한 태무게가 스스로 물러가게 됩니다. 변방의 동탁이 낙양으로 들어오듯 패권을 장악하려는 태무게 오치킨의 시도를 이 구유크는 막았다 하는 담론을 통해서 구유크는 순식간에 경쟁자인 시레몬을 제치고 대칸 유망주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태무게 오치킨이 진군해오는 가운데 시레몬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다 하는 것, 그리고 반면에 구유쿠는 태무게 오치킨을 견제하면서 그를 전쟁을 벌이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감각이 있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사례가 되게 되고, 이런 사례로 인해서 구유크를 대칸으로 추대하자는 일족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족에서 구유크를 대칸으로 추대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구유크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바투도 대세에 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투는 비록 그들에 대해서 분노했고 두려워할 만한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걱정했지만 움직이기 시작해서 천천히 이동해 갔다. 바투로서는 구유크가 대칸이 되는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분명히 쿠릴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동했던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구유크를 대칸으로 결정하기 위한 이 쿠릴타이의 개최지 역시 바투의 영지 근처였던 볼가강이었다고 합니다. 구유크가 대칸이 돼야 된다는 정치적인 큰 흐름은 거스르기 어려웠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바투의 영지 근처에서 쿠릴타이가 계획됐다는 사실은 바투가 여전히 대칸 추대의 기둥인 아카칸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과정에 의해서 구유크가 대칸으로 결정되게 되는데 바투는 구유크를 대칸으로 결정하는 1차 회의 이후에 2차 회의는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두고서 바투가 구유크의 즉위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기 때문에 불참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정치적인 속내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 행위의 결과로만 보게 되면은 구유크의 등극뿐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후 몽케칸의 등극 과정에서도 바투는 쿠릴타이에 굳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유크칸과 몽케칸을 추대한 쿠릴타이는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1차 회의가 대칸이 누가 될지를 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고 하면은 2차는 상대적으로 1차에서 결정된 인물이 형식적으로 즉위하는 그런 쿠릴타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투는 대체로 1차에는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자기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펼치지만 굳이 2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굳이 형식적인 2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바투는 대칸 추대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고 그게 아카칸이라는 권위로서 대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몽골 황금시족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칸의 직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쭉 해봤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 칸국들에 대해서 대칸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취했던 가장 핵심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를 찬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은 이 방송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